근데 독일은 원전을 다 닫기로 했습니다. 닫기로 한 이유가 시민단체들에서 우리는 독일은 원전 없어도 석탄 발전소 없어도 전기를 다 공급할 수 있다. 절반으로 주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내놨는데 이것을 독일 정부가 나중에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도 보면 지금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우리보다 적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획이 뭔가? 지금 에너지 절반으로 줄인다. 우리는 계획이 뭔가? 두 배로 올린다. 덴마크가 뭐 에너지를 안 써가지고 지금 원시 사회로 돌아갔나? 아닙니다. 에너지 절약 기술 세계 1등. 풍력 기술, 태양광 기술 다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삽니다. 그렇게 노력했지만 독일은, 덴마크는 지금 에너지 작업에 성공해버렸고요. 그리고 식량 작업도 다 성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또 유전까지 발견이 돼가지고 에너지 작업하고 수출합니다. 프랑스, 2025년까지 17개 혹은 22개의 원전을 닫겠다. 그래서 프랑스는 좀 섭섭해합니다. 독일은 17개 닫는 거 가지고 막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자기들은 아무 칭찬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닫고 그러면 대안이 뭔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프랑스가. 대만, 2025년까지 전부 다 폐쇄하겠다, 원전을. 그리고 두 개는 지난 20년간 짓고 있었는데 지금 98% 완공하고도 닫기로 했습니다. 닫기로, 안 쓰기로. 대만이 지진이 그다음 몇 번 났죠.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닫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또 에너지 줄이고 또 재생에너지를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지금 어디가 있나? 여기 보면 덴마크나 재생에너지가 엄청 많지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꼴찌. 1.54% 해놨는데 저것도 신재생에너지를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는 재생에너지만 하는데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신점 찍고. 그래가 뭘 포함하는가 하니까 쓰레기 태운 에너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태운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 재생에너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 보십시오. 재생에너지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평균 치면, 재생에너지가, 거의 20% 가까이 되죠. 그 저중에는 재생에너지를 그러지만 뭐, 나무 태우고 이런 것들이 많아가 그걸 빼고, 우리가 요새 신기술로 만드는 재생에너지가 얼마인가 하면 10% 정도 됩니다. 세계 평균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인가?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 지금 뒤떨어져 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이거 지도가 나왔는데 지도에 다른 나라들이 다 에너지를 현재보다 얼마 더 감축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은 얼마나 올리겠다. 이렇게 다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두 개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지금 대한민국을 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에너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건물 에너지.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을 리모델링 하고 난 뒤에 에너지 사용량이 딱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말하기를 앞으로 미국은 건물 에너지는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독일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우리나라 최신 아파트의 절반 이하가 되도록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 독일은 벽돌을 만들면 먹통 벽돌이 없어요. 벽돌마다 다 구멍이 뿜뿜 떨어져가지고 재료 듣게 들지요. 에너지 듣게 들지요. 그리고 산업용 에너지는 여러분 산업체들은 기술이 워낙에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동기만 주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자동차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에 에너지 30% 이상 다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에너지 가장 많이 쓰는 게 뭔가? 에어컨도 아니고 냉장고도 아니고 보온밥통. 밥통에다가 하루 정도로 물 덮이는 밥 덮이는 그게 에너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컴퓨터나 TV는 코드를 뽑아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기 전력이 들어가요. 컴퓨터 뽑기 그 코드 뽑기 전에 뽑기 싫으면 좀 멀티테이프 달아가지고 스위치 끄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효과 나와요. 저것만 해도 가정 에너지의 15% 정도는 절약됩니다. 우리 집에도 컴퓨터 TV만 딱 저걸 달았는데 전기요금 20% 줄어 나오고요.
그리고 전등을 LED로 달고 나니까 또 10% 정도 줄어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몇 가지 고 에너지 절약 기술,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거. 고 기술만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에너지를 얼마 줄일 수 있나? 단위는 제가 한번 내두고요. 33.60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전 18기를 지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만가? 32.1. 이 뜻이 뭔가? 그래서 저는 원전 것을 그만 중단하라. 원전 하나 지으려 그러면 10년을 잡는데 에너지 절약 기기다는 거. 다는 즉시 그 효과 나옵니다. 그래서 원전 18개를 지으려고 그러면 54조 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54조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걸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절약 기술, 1년에 5조 원만 투자하라, 5조 원만. 그렇게 하면 에너지를 30% 이상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비가 170조 원입니다, 1년에. 30% 줄이면 얼마 되나? 50조 원 돈이 남습니다, 50조 원. 그리고 조원은 에너지 절약 기술은 5년 안에 본전 뽑는 기술만 이야기했어요. 5년 안에 뽑는 것만. 본전 뽑을 수 있는 것만. 그 본전 다 뽑지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 더 이득이다. 뭐 GNP는 줄어듭니다. GNP는. 돈 들여가지고 에너지 막 사고, 빚내가 막 사고, GNP는 막 올라가요. 근데 어느 게 실제로 살기 좋은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건 20% 절약합니다. 20%. 일본이 54개 원전을 전부 다 닫았는데, 저는 그때 제가 일본에 한번 방문해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뭐 전기불도 잘안 오고 뭐 에어컨도 못 켜는 줄 알았는데 다 켰었대다 보니까. 그런데 에너지 그냥 18% 딱 줄었습니다. 읍면동에 어떤 성당에 가봤는데, 읍면동에. 그 신부님이 얼마나 지독하던지, 전등만 보면 막 그냥 끄고 다니고, 그냥 에어컨 켜면 끄고 다니고. 한해 금방 20% 줄였답니다. 그래서 줄이는 거는 정신차리면 얼마나 잘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독일이나 덴마크처럼 에너지 절반으로도 지금 같은 경제는 얼마나 잘수 있다. 그리고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 안 하더라도 2000, 여기 이게 30년의 때가 있나요? 2030, 2050년, 2050년까지 얼마든지 전기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바로 올해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물론 전기는 많이 씁니다. 전기는 총 에너지는 줄어들고 전기도 모든 걸다 재생 에너지로 만들 방법이 있다 하는 게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우리 지구에 필요한 에너지가 왼쪽에 있는 저큰 그림 같으면 아니. 지구에 필요한 에너지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빨간 동그라미 있죠. 저거 같으면 우리 지구에 떨어지는 에너지는 이렇게 많습니다. 태양 에너지, 바람 이런 것들. 저걸 전부 다 에너지를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연구해보면 에너지를 쓸수 있는 장소는 얼마나 찾을 수 있다. 풍력이나 태양광, 서면 쓸수록 가격 떨어져요. 석탄, 우라늄, 서면 쓸수록 가격 올라갑니다. 이 가격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가 하니까 제가 보령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다가 10년 전에 태양광을 달때 3kW를 달았는데 그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얼마인가? 6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600만 원대로. 금방금방 떨어집니다, 이건.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양광이 가장 값싼 에너지가 될 거라고 지금 세계 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달면 햇빛을 받으면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럼 전자를, 반도체를 이용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면 그게 전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 자, 다른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다 정수장에다 달아놨거든요. 연못 위에다가. 아무 딴데 쓸데없는 거. 이걸 달고 나니까 서울시는 장소 임대료 받아서 줬고, 우리는 장소 쉽게 찾아서 줬고, 제가 있는 단체에서 달았습니다. 성명광산 저기다 달았습니다. 성명 폐광산 아무도 지금 성명에 그 피해 때문에 가지를 못하거든요. 거기다 저걸 딱 달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바로 제 집이에요. 여기 제 집. 보령에는 이쁘지요. 지붕에 조거 달았는데 우리 집에서는 전기는 다 서고도 남습니다. 우리 지금 자주 가지를 안 하니까. 근데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지금 신축 건물들은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달도록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요 베란다에 요거 달아가지고 이사 갈때 떼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사람이 또 열심히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전체를 다 이거를 다 달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도. 제가 12년 전에 북한에다가 태양광하고 풍경을 좀 달아줬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는 시골 마을에다가 좀 달아주려고 그랬는데, 북한에서 그거 안 된다고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김책공대 이런 데 달아달라 그러더라고. 아마 그때 아마 뜯어보려고 그랬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 평양 가보고 대성 가본 사람들이 아파트마다 태양광을 다 달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하나고. 지금 뭐 태양광 풍력이 엄청 지금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 투자도 엄청 많이 했고요. 제일 많이 발전소 많이 짓는 데가 중국입니다. 지금 기술도 지금 우리나라 거의 앞섰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훨씬 잘했었는데. 우리는 뭐 그다음에 원자력에다가 올인하고, 중국은 이런 데다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햇빛 받아가 물 덮이면 됩니다. 물 덮이면. 터키나 이스라엘 가면 집집마다 거의 다이 햇빛 받아가 물 덮입니다. 물 덮이면. 그리고 바람 받아가 이렇게 전기 만들 수 있고요. 풍력 엄청 지금 많이 발달합니다. 그다음에 바다에 파도 흐르는 거 가지고 풍력 발전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조류 왔다 갔다 하는 그 조류를 이용해가지고 발전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이걸 안 하고 지금 댐을 쌓아가지고 발전하려고 그러죠. 저거는 워낙에 환경 폐가 커서 지금 전 세계가 거의 발전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조력 발전은. 전 세계 7개, 8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2개인가 3개인가 가지고 있고요. 한번 해보고 나니까 너무 피가 큰 겁니다. 여기 하면, 여러분, 어부들이 어디 가서 지금 조개를 잡는가 하면, 설물 때, 가장 물이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딱 가서 잡는 거예요. 그럼 저걸 달고 나면 물이 반쯤밖에 안 빠져요. 그래서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심지어 러시아도 이걸 못 했습니다. 할라 그러다가. 워낙 환경폐가 커가지고. 그리고, 지열 이용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죠.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워낙에 화산이 많고 온천이 많아가지고 거의 에너지 90% 이상을 지열로 다 해결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뜨거운 물이 별로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깊이 파면 14도, 15도 이런 데물 나오거든요. 그물 이용해가지고 난방할 수 있고, 난방자 거꾸로 돌리면 냉방이 됩니다. 그거 다 합니다. 그래서. 나무길레가 불태로 되고, 알코올 만들어 되고, 브라질은 뭐 거의 자동차가 다 알코올로 지금 자동차가 갑니다. 그리고 메탄가스 만들 수 있고요. 이거 석히면 공기 안 주고 석히면 이렇게 메탄가스가 나와요. 그리고 바이오 디젤 만들 수가 있고요.